네, 보도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에 대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발생한 물 피해를 보면 내린 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이 같은 역류성 비 피해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경기도의 장마철 수해 대책을 취재 중입니다. 수원 광교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한 실버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건물에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내 물 빠짐이 부실했기 때문이란 지적이었는데요. 침수 발생 1년이 지나고 다시 장마철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조치가 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공사 LH가 과천지구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평가는 초안인데요. 이에 과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맹꽁이 서식지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서에는 맹꽁이 서식지 이전을 전제로 한 내용만 가득 담겼다는 건데요. 우리 기자들이 LH가 공개한 과천지구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해 정리 중입니다. 여러분의 방송 BTV 뉴스는 오늘도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지역, 우리 주민 여러분의 당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